있습니다. 즉 확장해갈 쓸 수도 있어요. 법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발화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그러니까.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22강이 되겠습니다. 22강은 6번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국공유지란 뭐냐? 국공유지. 국가는 거기 국공유지는 거기 나와 있다시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팔거나 또는 임대 세를 줄 때는 이게 약간 쌉니다. 싸기 때문에 원하는 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좀 싸니까 서로 원하는 자가 많은데 이런 밑에 박스에 해당하는 자한테 우선권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에게 우선권 줄까? 시험지 나왔는데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1번 국민주택 금융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여기 50% 할 때 50 적는 것이 주관식 단답형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주관식 단답형 50 적는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조합을 지을 때. 세 번째, 이를 위하여 대지를 조성할 때. 이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험지 잘 나와요? 꼭 알아놓으시고. 넘어가서 괄호 2번 환매 등. 여기 환매 등이라는 것은 환매나 임대 계약을 취소한다 그 뜻입니다. 뭔 소리냐? 아까 매각했다. 매각은 소유권 넘어갔죠. 그렇다면 빨리 착수해야 됩니다. 몇 년 내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그 대지에 대해서 착수해야 되냐? 2년. 2년입니다. 매수일로부터 2년. 2년 중요합니다. 주관식 나올 수 있고. 2년 내에 건설해야 됩니다. 여기 건설이라는 것은 완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수를 얘기합니다. 또는 임대했을 때는 임차일부터 2년 내 똑같습니다. 해야 되고.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매각했을 때는 소유권이 넘어간 거니까 2년 지나면 다시 회수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환매할 수 있고 임대인 경우는 소유권을 넘긴 건 아니죠. 임차권만 준 거죠. 이럴 때 그냥 계약을 취소하면 되는 거죠.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읽어드리면 2번 환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경우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몇 년? 2년 꼭 외우시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꼭 외워놓으셔야 되겠습니다. 2년. 그 다음 7번 간선시설 설치. 간선시설 설치는 간혹 나옵니다. 간혹 나오죠. 그래서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간혹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2, 3년, 아마 3, 4년 정도 한 번씩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간선시설은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간선시설은 뭐냐? 간선시설의 용어 정의는 이미 우리 앞에서 주택법 앞에서 우리가 용어지에서 다 해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경우에 간선시설을 설치하며 어떤 방식에서 설치하며 그 설치 절차 기타 등등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간선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괄호 1번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문장 이건 아셔야 되겠죠. 사업체가 몇 호 이상 지을 때 사업체가 100호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100호 이상 지을 때입니다. 다만 과열고 리모델링. 리모델링 경우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얘기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이럴 때 법적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하는데, 다만 아직 세대수 모른다. 그때는 면적으로 나옵니다.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일 때? 1만 6,500 제곱미터 이상일 때. 1만 6,500 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지 면적. 이럴 때 간선시설 법적 의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1만 6,500 제곱미터냐? 1만이면 1만이고, 1만 5천이면 1만 5천이지, 왜 1만 6,500이냐? 왜 여기서 귀찮게? 그것은 한 평은 3.3 제곱미터. 한 평은 3.3 제곱미터므로 약 5천 평을 이해한다. 5천 평을 계산하다 보니까 1만 6,500 제곱미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는 절대 평으로 안 나옵니다. 뭐로 나옵니까? 제곱미터로 나옵니다. 1만 6,500 제곱미터. 결론, 100호 이상 또는 대지 면적 1만 6,500 제곱미터 이상일 때 법적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하수도, 즉 기역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도로상하시설로서 사업체가 계획에 포함시켜서 설치할 때는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도로상하수도는 거기 보니까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업체가 계획에다 넣었단 말이죠. 그때는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상하수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박스. 어쨌든 그러나 원칙적으로 무엇은 누가 설치하고 무엇은 누가 설치하는가, 아주 아주 옛날에는 쉽게 잘 나오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왜?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도로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합니까?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가스 등은 누가 설치합니까? 이건 쉬워요. 그냥 그것을 공급하는 자,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 그럼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체통입니다. 우체통은 누가 설치합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선다, 또는 어디에 아파트 용지가 몇만 제곱미터가 조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잘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아까 위에는 의무자들한테 야야야 알려주는 거예요. 야, 여기 아파트 5천 세대 들어서 빨리빨리 도로상하수도 해. 여기 2천 세대 들어서 전기 한전 같은 데서 통보해가지고 야 이걸 좀 어떻게 해, 전부터 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위 동그라미 1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위에 그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한테.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자치단체, 한전이면 한전한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의무, 설치 의무자인 이 자들은 통지를 받으면, 아, 이제 전부터 세워야 되겠구나. 도로 깔아야 되겠구나. 또 뭐 수도 시설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때는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나왔어요. 그 설치 의무자가 못하게 생겼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 이때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통지가 뭔데? 아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통지해줬잖아요. 그날부터 1월 이내에, 1월 체크, 1월 이내에 그 사유, 왜 못하느냐? 그 사유하고 설치 가능성이 언제까지나 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사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골이 아프죠.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로가 안 생긴다고 그러는데, 아파트면 저는 뭐합니까? 아주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아파트는 완료됐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누가 입주하겠어요? 수돗물이 안 들어온다. 누가 입주하겠어요? 이렇게 위해서는 이 사업체가 뭔가 단도를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괄호 2번 GMT입니다. 설치 시기,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언제까지 설치하거나
사형 검사일까지 완료하거라. 사형 검사일까지 전기수도 다 들어와야지만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 언제까지 완료하라? 사형 검사일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사형 검사일. 넘어갑시다. 설치 비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 도로상하수 누가 한다? 지방자치단체, 전기 뭐 해당 공급업자 뭐 등록 나오는데 누가 돈 부담하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도로상하수도 누가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바로 옆입니다. 이 경우 도로상하수도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원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누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얼마만큼 보조할 수 있냐?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 2분의 1까지 보조. 이거 국가가 기가시고. 그 다음에 뭐냐? 사업체가 설치한 경우 비용 상환. 뭔 소리냐? 아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통지받은 사업체는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통지받은 간선시설 의무자는 사용 검사일까지 일 갔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못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1개월 내 통보한다고 그랬죠. 못하겠다고. 누구한테? 사업체에게 통보한다. 그럼 아파트 짓는 사업체는 이 통보를 받은 다음에 아, 골아파 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누가 대신 설치한다? 의무자가 못한다니까 할수 없이 사업체가 대신 설치합니다. 그 대신 원래 돈은 누가 내도록 돼 있지 않을까? 비용 부담은 의무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체가 자기 돈 들여서 사업체가 자기 돈 들여서 일단 설치하고 설치 의무자한테 나중에 돈 받아냅니다. 니네가 지금 사정에서 못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대신 설치했어. 사업체 나는 의무가 없지만 너 간선시설 의무자 대신에 설치했기 때문에 너 간선시설 의무자는 돈 내놔야 돼. 이게 상환 의무입니다. 상환 요구할 수도 있고. 읽겠습니다. 설치 비용의 상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사용 검사까지 완료하지 못할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대신은 누가 할수 없이 아쉬운 자가 누굽니까? 사업체죠. 사업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업체가 자기 돈 내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의무자한테 야, 돈 내놔.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시험지에 나왔어요. 사업체가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시험지는 어떻게 나냐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틀렸죠. 시장 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돈 받아냅니다. 의무자한테. 이때 받아내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습니다. 누구하고? 사업체하고 그다음에 의무자하고 계약 맺습니다. 봅시다. 설치비 상환 계약. 사업체가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 의무자는 사업체하고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돈 돌려주는 계약. 그럼 언제 돈 돌려주기로 하느냐? 덩어리에서 한번 상환 기간입니다.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 계약에서 그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사용 검사일부터 3년 이내. 꼭 요시해야 됩니다. 사용 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얼만큼 돌려주느냐? 상환 금액. 다음에 박스 안에 두 개를 합친 금액이다. 합친 금액이다. 설치비에다가 이자도 좀 돌려준다. 설치비에다 이자도 돈 썼으니까. 봅시다. 어떤 금액을 합했느냐? 덩어리 1번 설치비용. 덩어리 2번 상환 완료 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요두 개를 갖다 돌려줘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의무자가 사업 주체한테 돌려준단 말이죠. 그 이자는 얼마로 하냐, 거기에? 이 경우 이자율은 설치비 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에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달리 계약이 정하면 그에 의한다. 사치사치 원칙에서 여러분들 민법총칙에서 사치사치는 지들어봤죠? 사치사치 원칙에서 정하면 그걸 따르면 되고 거기에 안 정해져 있으면 정기예금 이자를 한단 말이죠. 보통 요즘 한2% 되는지 1% 되는지 모르겠네. 이자가 워낙 싸니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라고 그러죠. 그런 세상이 왔어요. 옛날에 IMF 때는 1년에 14%도 막 그랬어요. 이자가 14% 있었는데. 그다가 5%까지 내려갔다가 5%도 괜찮았는데 요즘 뭐 2% 3% 하다 요즘 1%나 되는지 모르겠네. 일본은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돈을 맡기면 돈이 깎여서 나와요. 땅에다 묻어놓으면 또 그렇고. 그런 세상이 맞습니다. 이어서 계속 합시다. 반가로 3번. 전기 지중선로의 설치 비용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전기가 들어올 때, 아파트 전기 들어올 때, 전봇대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땅 속으로 전선을 심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유추해 보건데, 전봇대로 들어오는 거하고 땅 속으로 전기 들어오는 거 비용이 어디가 많이 나냐면, 땅 속으로 들어오는 게더 비용이 더 많이 나나 봐요. 전기가 밑으로 올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봇대 말고 땅 속으로 들어올 때는, 해가지고 전기 들어올 때는 이때는 반반 부담하자. 다만 아파트 입구까지는 그 한전에서, 즉 공급업자, 전기 공급업자가 부담하되 그 이후부터는 반반 부담이다. 전기업자하고 사업자하고 반반 부담. 어떤 경우? 지중선로 할 때, 땅 속으로 전기 들어올 때.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 예를 들면 한전하고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 사업체가 각각 반반,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100분의 50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그거는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자, 한전이 부담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간에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그 경계까지, 거기까지는 전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겠죠. 그 위에 땅소를 누를 때, 이건 반반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로 또는 상하수도 설치 대행. 아, 이건 나중에 우리가 쉬마 강의할 때좀 해드릴게요. 어쨌거나 이 정도 우리가 간선시설 배우면, 공부해놓으면 우리가 대비했다 보면 되겠어요. 맨 끝에만 그건 이제 심화 강의할 때좀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선설을 끝내고, 이어서 제3장 주택건설 기준입니다. 이 주택건설 기준은 원래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뭐냐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요놈은 대통령 연금입니다. 대통령. 그 얘하고 누구하고 맞먹냐면 주택법 시행령하고 맞먹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건설 기준이 종전에는 이 법규에서 많이 나왔어. 법규에서는 그래도 해마다 한두 문제씩 나왔는데, 최근에는 뭐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보통에서 주로 이제 한 문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두 문제 이상도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은 좀 많아요. 양은 되게 많습니다. 한 4, 50페이지 되는가? 한 30페이지 이상은 될 겁니다, 아마. 30페이지 정도 이상은 될 텐데,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왜 제가 이걸 좀 그래도 자세하게 해드리느냐. 이 주택건설 기준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실무에서 나옵니다. 같은 2차 과목인 공동주택 관리 실무. 실무에서도 또, 한두 문제씩 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도 도와줄 겸, 또 우리도 혹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택건설 기준 등입니다. 그래서 법규 입장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무는 해마다 한두 문제씩 꼭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무도 도와줄 겸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주 뭐 지엽적인 건 빼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문제나 이렇게 혹은 뭐 실무 나오도 한두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지엽적인 건 빼고 주로 나오는 부분 위주로 제가 택해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제3장 주택건설 기준. 총설 기준의 설정. 1. 사업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지을 때, 이건 일반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빌딩 말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주택입니다. 즉,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짓는가를 갖다가 주택법에서 얘기하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대통령령 그러면 주택법 시행령이거든요. 대통령령 그러면 주택법 시행령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요겁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기서 합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핵심 내용이고, 이걸 옆에다 이제 교재에다 쭉 넣어놓고 해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단지 안의 시설. 주택 단지 내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만약에 주택 단지 안에, 주택 단지 안에 장의사가 들어섰다. 안 되겠죠. 주택 단지 안에 고시원이 들어섰다. 지금 고시원을 뭐라고 그러죠? 다중생활시설. 안 되겠죠. 주택단지 안에 룸살롱이 들어섰다. 안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에는 일정 그 시설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보겠습니다. 주택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시설에 한해서만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마음대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거기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요, 요거는 옛날 말로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옛날 말로 아파트형 공장. 지금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은 거기 당해 주택 단지에 세대당 전면적이 5층부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할 때만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좀 아주 좀 서민 조금 뭐라 생활 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서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뭐 장애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노인 아파트. 왜냐하면 거기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애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휠체어 타고 딱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바로 옆에 가면 이제 일터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일한단 말이죠. 이렇게. 예, 그런데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가 좀 규모가 작습니다. 50평부터 이하를 300세대 이상 건설한다든가 또는 아파트 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할 때 50평부터 이하가. 그러니까 50평부터면은 한 14평? 소위 말해서 17평형 정도 되겠네요. 17평형 정도 이하인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뭘까? 그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이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다 배웠죠. 앞에서.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계획시설은 전에는 도시계획시설 그랬죠. 지금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도시군계획시설 그럽니다. 전에는 도시계획, 요즘 말로 도시군계획이라 불러요. 도시군계획시설. 여기서 그럼 뭐가 해당될까? 요즘 말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요즘 말로 동사무소. 그걸 갖다 요즘은 주민자치센터, 이거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이런 거가 들어갈 수 있겠죠. 또뭐뭐 들어갈 수뭐어뭐 이렇게 보건소 같은 거 보건소 지소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예외 봅시다. 다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한 경우는 위 방관에 의한 시설 외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당해 건축물에 속하는 지역 주관에서 제한되지 않은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거기 박스 안에 기역니은 디귿은 좀더 융통성 있게 아파트 보통 아파트 단지에 못 들어가는 것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참고만 보시면 돼요. 기억만 봐드릴게요. 국토법상 상업 쪽에 건설할 때 아파트 단지가 상업 쪽에 있다. 너무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예외적으로 융통성 있다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설의 배치 기준 1번
소음 방지 대책 수립.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지에 나올 만한 곳이 되겠습니다. 소음 방지. 일단 주택법에서도 신경 씁니다. 소음 방지에 대해서. 그래서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소음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수립할까? 밑에가 중요합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소음 방지 대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렇습니다. 소음 방지는요. 소음 방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소음을 갖다가 단위를 뭐로 하냐면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소음의 단위는 뭐라 부른다? 데시벨이라고 부르고 이걸 갖다가 미터법으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소문자 D에다가 대문자 B를 씁니다. DB 이렇게 쓰고 데시벨이라고 있는데 이 소음에 측정할 때 데시벨은 소음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더 시끄러운 겁니다. 공장은 데시벨이 높아요. 지하철 지나갈 때 데시벨이 높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여기 만약에 도로가 있다. 예, 도로가 있다. 그럼 여기서 소음 방지가 많이 나죠. 소음이 많이 나오죠. 소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있을 때 이 소음은 두 가지로 측정합니다. 하나는 실외 소음도, 하나는 실내 소음도. 실외 소음도 기준은 얼마냐면 65dB 미만입니다. 65dB 미만이고 실내 소음도는 45dB 이하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실외는 65dB 미만, 실내 소음도는 45dB 이하. 어쨌거나 실내 소음도 이 아파트 단지 밖에서 아파트 밖에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시끄럽더라. 65dB 이상이다. 그러면 얼마 만들어야 된다? 65dB 미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봤죠? 이렇게 세우는 거 뭐죠? 이렇게 막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방음벽. 방음벽을 세우든가, 요거 방음벽. 또는 여기다 나무 심든가, 수림대. 나무를 심든가, 방음벽을 해가지고 65dB 미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실외 소음도 외우면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소음방지 대책. 사업체는 공동들을 건설한 지점의 소음도, 소위 말해서 실외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게 해야 된다. 만약에 65dB 이상인 경우에는 그때는 뭘 만들어가지고 방음벽, 수림대 등을 설치해가지고 얼마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65dB 미만 꼭 외우세요. 이 되도록 수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실외 소음도 65dB 미만이었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다만 요겁니다. 다만 이하는 요것은 실내 소음도입니다. 45dB 이하. 실내 소음도 45dB 이하. 이 다만 나오는 실내 소음도는 아무데나가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서 6층 이상일 때만 합니다. 실내 소음도 측정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6층 이상일 때 실내 소음도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45dB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지역이 어딘데? 보겠습니다. 다만 공동택이 국토법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입니다. 다만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만 된다?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 있어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거주되는 것. 이런 경우로서 그 몇 층 이상일 때, 그 공동택의 6층 이상일 때, 그럴 때는 이제 실내가 아니라
실외가 아니라 실내 소음들을 갖다가 적용하게 되는데, 박스 동그라미 1번 몇 데시벨 이하다? 45데시벨 이하입니다. 주약에서는 이때 45데시벨 이하는 창문을 활짝 열고 재는 겁니까? 창문을 닫고 재입니까? 창문을 닫고 재는 겁니다.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45데시벨 이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맨날 창문 닫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생선구이를 해먹는다. 창문 닫고 있으면 이게 냄새가 빠지겠습니까? 또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문제가 될 수 있죠. 문만 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닫고서 쟀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하나의 수단이 있다. 더구나 2번입니다. 그래서 공동택의 세대 안에는 거기 적합한 환기 설비를 갖춰야 된다. 냄새 빼게. 환기 설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경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내 소음도 실외 소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이어서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 이건 뭐냐 또. 일단 취지부터 얘기합시다. 아파트가 있는데 말이죠. 또는 어린이로 들어가 있는데, 또 병원이 있거나 유치원이 있는데, 그 옆에 공장이 있다. 유치원 옆에 공장이 가까이 붙어 있다. 근데 그 공장은 화약 공장이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옆에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다. 그 옆에는 뭐 진동을 하는 공장이다. 그 옆에는 오수, 폐수가 나는 공장이다. 이러니까 이런 공동택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경로당까지. 공동택,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여기까지. 이걸 갖다가 이 옆에 이런 못된 공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여럿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냥 합쳐서 공동택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등 옆에는 위험물 혐오 공장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어떨까? 거리를 띄어야 된다. 얼마 거리를 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거리를 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택 등으로부터 위험물 공장 같은 거는 거리를 띄워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얼마를 띄워주느냐? 원칙적으로 50m 이상 떼야 된다. 50m 이상. 그런데 예외적으로 50m 안 떼어도 되는 그 위험물 시설이 있다. 원칙은 50m 이상 떼야 되는데 50m 이상이다. 예외가 있다. 예외. 예외가 있다. 예외다. 어떤 경우냐? 예외. 첫째, 거기 뭐가 되냐 하냐. 주유소 나올 겁니다. 주유소. 주유소. 석유 판매 취급소 포함해서 주유소. 석유 판매 취급소까지 합쳐서. 합쳐서. 요거. 또는 시내 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 이게 뭐냐면 버스입니다. 버스. 버스입니다. 버스. 그래서 버스가 천연가스라고 하는 버스가 있잖아요. 이게 디젤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그 충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두 가지는 50m가 아니라 얼마만 떼어도 괜찮으냐. 거기 보니까 얼마만 떼어도 괜찮습니까? 거기에 25m 이상 떨어뜨려도 괜찮다. 50m가 아니라 25m 이상. 이걸 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하면서 25m 이상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주유소나 자동차 거기에 천연가스 충전소는 보통 50m인데 다른 데는. 근데 요거 주의하면서 25m 이상 뛰어야 되는데, 다만 뭐는 안 되느냐? 뭐는 25m 이상 가지고 안 되느냐? 거기에 괄호 열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얘네들은 안 된다. 25m 이상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설사 주유소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은 25m 떨어뜨리면 안 된다. 얼마 떨어진다? 그럼 아니니까 얼마 떨어뜨린다? 얼마 떨어뜨린다? 50m 이상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어떤 혐오 위험물 시설이라 하더라도 50m 이상 떨어져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원래는 50m인데 다만 주유소, 자동차, 천연가스는 25m 이상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항상 50m 이상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는 위험물 공장에 그 예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참고로 읽어보면 되지. 그걸 리얼로 들지 마세요. 많죠? 여러 가지 위험물 공장이 있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방괄호 2번. 방괄호 1에 따라 공동택을 배치하는 경우, 그러면 이 떨어뜨리는 거 어떡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50m 떨어뜨렸다, 25m 떨어뜨렸다, 이럴 때그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간은 원칙적으로 나무 심는단 말이에요. 나무 심는다. 다만 이미 시설이 들어있을 때는 나무 심을 수는 없어요. 그때는 봐준다. 보겠습니다. 방괄호 2번. 방괄호 1에 따라 공동택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택 등과 방괄호 1 각호의 시설 사이에 주택단지 부분은 그냥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수림대를 설치해야 된다. 나무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미 시설이 있으면 나무 심을 수는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괄호 3번 공동택의 배치. 아, 이건 뭔 소리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택의 배치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기 아파트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 그이 아파트 단지 안에 앞에 도로,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입니다. 요 도로 여기 이제 여기 입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출입구죠. 현관의 출입구죠. 이럴 때, 여기 측벽이고, 여기 측벽에 보통 이렇게 적혀 있죠. 뭐 301동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뭐 여기 뭐 무슨 아파트 뭐 302동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옆에 측죠, 측에. 이럴 때. 이 단지 안에 도로하고 이 출입구 사이에 요거 몇 미터 이상 떨어뜨리느냐? 단지 안에 도로하고 이 건물하고 이 아파트 건물 외벽하고 몇 미터 이상 떨어뜨린다? 2미터 이상 떨어뜨리라 그런 뜻입니다. 또는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차장이 여기 들어있다. 주차장이다. 이 주차장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차장 여기 차 세웁니다. 차 이렇게 세울 때 요것도 몇 미터다? 2미터 이상 떨어뜨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괄호 3. 공동주택의 배치. 동그라미 1번. 도로 및 주차장 경계선으로부터 도로하고 주차장입니다. 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거리는 2m 이상 뛰라. 2m가 중요합니다. 2m 이상 뛰어야 된다. 그럼 뛴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띈 부분은 나무 같은 거 심어놓습니다. 정원수 같은 거 심어놓죠. 그래서 보니까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나무 심어가지고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나 밑에 박스 세 가지 요거는 안 띄워도 괜찮다. 붙어 있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2m 안 띄워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봅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냐? 거기 주택단지에 거기 첫째 1번 공동택의 1층이 피로티 구조인 경우 피로티에 설치하는 도로. 이 아파트인데 말이죠. 이게 아파트다. 이 아파트인데? 이 밑으로 바로 그 아파트 밑으로 도로가 나 있다. 피로티로 이렇게 이건 뛸 수가 없죠. 바로 밑으로 지나가는데
다만 안전설을 해야 됩니다. 관할고 보행자 안전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두 번째,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일 때, 즉 주택과 주택이설을 동인건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이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이설에 접해 설치하는 도로. 그러니까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인데 밑에가 상가예요. 밑에가 상가. 이때는 도로가 붙어 있어도 이게 도로. 도로가 붙어 있어도 이게 주택이 있고 밑에가 상가일 때는 도로가 붙어서 괜찮습니다. 2m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 2번, 2번이고 3번.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 측벽에 접해 설치한 도로.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 측벽. 여기 문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문 같은 거 없죠. 개구부가 없죠. 이럴 때 측벽에 딱 붙여서 도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도로를 갖다가 붙여도 괜찮습니다. 측벽이 옆벽이니까 이때는 문 같은 거 없잖아요. 사람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2m 이상 뛸 필요가 없다. 혹시 아까처럼 뛰어야 한다면 그 사이에는 뭘 해놓으라고요? 식재등 조명, 즉 나무 같은 거 심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뭐 굉장히 이런 뭐 건축법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공동택의 각 세대로 소방 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진다. 이건 뭐 당연한 규정이고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괄호 4번 옆에 집니다. 지하층 활용. 지하층을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어느 아파트는 지하층을 갖다가 슈퍼마켓 들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뭐 세탁소 넣을 수도 있고 지하층에다가 여러 가지 쓸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공동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설, 근린생활설입니다. 주차장, 근린생활설, 그다음 주차장, 주민 공동시설, 헬스장 같은 거, 헬스센터 같은 거, 이거, 운동하는 거, 또는 주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조설비는 건축법에 따라서 기준이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하철 갔다가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같은 거, 뭐 비디오 빌려주는 데 이런 거, 세탁소 쓸 수도 있고, 주차장 쓸 수도 있죠. 당연하죠. 지하층. 아파트 한 밑에 지하층 쓰잖아요. 주차장 쓰죠. 또 주민공동시설,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주택.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철 갔다가 주택으로. 특별히 뭐 연립 같은 게 되겠죠. 아파트 같은 거의 안 하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연립도 공동택이니까 아파트 안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여기 이종 근린생활설 중에서 상가 같은 거, 좀 뭐다 슈퍼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뭐는 안 되느냐 거기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은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은 근린생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원적으로 지하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파트 단지에 지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만, 되는 경우도 있긴 있다. 변전소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거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의 설치 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택 및 주택과 주택의 건축물을 동일건축으로 복합해서 건축을 할 때는 승인권자가 주관적 지장이 없다. 이럴 때는 그럴 때 변전소는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전기사업자가 자기 자신 토지에다가 거기에 종사자를 위해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는 밑에 변전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외적이죠.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은 22강을 끝나고요. 쉬었다가 23강은 괄호 5번 주택과 복합건축. 주택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원래 잘안 돼.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었다가 우리가 23강에서 뵙겠습니다.